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. 펜싱 남자 4그룹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최고의 실력과 출중한 외모로 어펜저스라 불리는 4그룹 대표팀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고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오상국은 우리 선수단 첫 이관왕이 됐습니다.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,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. 야 6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경찰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에 대해 가해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경찰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최대 99%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는 사고 후에야 밟은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7살 백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. 백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의 죄송한 마음이 없다며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